자, 시작하겠습니다. 차를 버리고 11번 요새 채피자 요시면서 집착을 버려라. 채피세요. 오. 4, 0, 4, 3, 2. 일단 쉬는 시간에 하세요. 빨리 채피야. 와. 여기 창문 열 수 있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까맣게 우리 컨텐츠를 다른 학원이 훔쳐가면 어떡해. 응? 다른 학원 다 똑같이 하는데 우리만 다르게 하잖아. 그러면 챙피세요. 챙피세요. 뒤 주기 전에. 아니에요. 이따가 질문하시고. 네, 챔피언! 이따 쉬는 시간에 하세요. 자, 이번에 11번 풀어볼 건데, 쌤이 미리 풀어오라고 숙제 안 냈죠?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뭐지? 더 뚱뚱하게 안 되나? 뚱뚱해요. 저 뒤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한 번. 그러면 안 되지만 컨트롤 보게 해서. 터졌다. 뭔가. 비디오 서치. 뭐지? 비디오 서치. 자, 컴백. 노 시그널 이지라요. 너 뭔데? 올테리가 없네. 어. 여기 좀 좋아 보이죠? 어, 어지럽나? 나 갑자기 토할 것 같아. 이게 좋아 보이나? 이게 낫죠? 저 화면 자체를 키울 수 없어요. 화면 자체를 키우면 저거 돌려야 다음 시간까지 쌤 숙제를 해야 됐습니다. 어? 이씨.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나. 너가 먼저 집에 걸었잖아. 준아, 다 풀었어요? 다 했어? 맞아. 김기린, 맞아. 인사, 맞아. 이제 핑크한 채우세요. 너 다 봤지? 빈칸 채, 빈칸 채우세요. 빈칸이요, 빈칸. 감히 자신있게 불러.
그룹이 골랐어? 같이 하시고요. 자, 강민이만 나왔네. 불러보자. 이때 좀 선택하셔야 돼요. 이 남자가 무슨 상황을 겪었는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보자. 네. 자, 해운대 same scenario가 가지고 있는 밑줄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구분 분석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자, there are more than 700 million cell phone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억 개가 넘는 휴대폰들이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휴대폰이 뭐하고 있대? 자,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니까 뒤에서 수식하고 있지. In the US, 어디? 오늘날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7억 개 넘는 핸드폰이 있고요. 그 다음 at least라고 이제 끊어주세요. at least는 한 단어처럼 외워주시면 되는데, 무슨 뜻이에요 김현수? at least 적어도? 오케이, 적어도 이제 140 밀리언 개의 도스 셀폰 유저스. 자, 그 140 그러니까 이제 1억 3천만 명의 그 휴대폰 운전 140 휴대폰 사용자들은 will abandon 이렇게 말하고 있대. 자, abandon이 무슨 말이에요? 버리다. 오케이, 알았네. 맞아요. 버리다, 포기하다입니다. 버리다, 포기하다. 오케이. 버리다, 포기하다. 자, 버릴 겁니다. 그들의 커런트폰, 현재 핸드폰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커런트에 대해서 두 가지 어감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커런트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라는 뜻도 있고, 최근에, 지금에 라고 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커런트라고는 흐르는 거야. 네. 지금 당장 흐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currently라고 하면 흐르고 있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문맥에 맞게 흐르다의 생각을 조금 넣어주시면 된다. currently는 문맥에 맞게 흐르는 느낌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칠판도 이거 우리 처음 쓰는 거 아니고, 그 전에 보드마크였어요. 방학권의 공사 다음. 자, for you, for every 14 to 18 months, 14나 18개월마다 새로운 폰으로 바꾸려고 한다. 쌤도 이렇게 살았고 많은 탈부금에 허덕이곤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독해를 위해서 조금 정리해 볼 건 뭐냐. 지금 첫 번째, 휴대폰 사용 주기에 대해서 첫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휴대폰 사용 주기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I'm이 등장을 했거든요. I'm이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그 모의고사 질문은 나의 주장을 펼치는 논술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대체로 논술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때때로 설명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논술문에서 I를 썼다라는 건 무슨 의도가 있을까? 이서우,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주장을 대놓고 하겠습니다. 주장을 대놓고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다. 자,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논술문을 쓸 때 나라는 존재를 없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지, 논술하면서 배워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배웠어요. 한 번 안 배웠어요? 그러니 여기까지만. 자, 황준아, 논술학원에서 나라는 존재를 쓰지 말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논술학원 다녀왔어요? 지금 다니고 있어? 뭐?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 뭐? 아니, 지금 여러 과목을 하는데
예전에 논술 하고 지금 딴 걸 하고 있어 지금 잘 모르겠어. 아 지금 잘 모르겠어. 허위배는요? 들어본 적 있지? 네. 우리말에서는 이제 나를 드러내는 것은 상당히 초딩스러운 일이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자 영어에서도 사실 그렇지만 여기서 아이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때때로 발췌해오는 것들이 있어요. 대체로 논문이기도 한데 에세이에서도 퍼올 때가 있다. 에세이에서도 퍼올 때가 있다. 그럴 경우는 아이가 등장할 수 있잖아. 대놓고 나의 이야기를 하겠으니 의도를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I'm not one of those people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나는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who just must have the lady's phon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must라고 해서 이 따옴표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비꼼의 의미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must 그거 맞지? 그 따옴표야 이거. 이렇게 그 외국인들 막 이렇게 강조하잖아. 자, 논술,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자, 논술문을 쓸 때 나라는 걸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따옴표예요, 이거. 그거 아주 귀여운 거. 네, 따옴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I'm not the one. I'm not one of those people who just must. 이렇게. I'm not the one of those people who just must. 하나까지. Have the latest phon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latest. 자, 선생님 그 우리 첫 단추 모의고사 하면서 암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김규림 뭐지 latest? 뭉둥이 어디 갔어? 뭐야 latest? 자 윤지호가 도와줘라. 네? latest 무슨 말이에요? 같이 먹겠습니다. 허유빈. 저도 같이 먹겠습니다. 미친. 최근? 최근에 가장 느린 아니고 최근에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최신폰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 나는 최신폰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011 쓰는 사람들 몇 명 있는데 절대 피해야 될 것. 011 들어봤어요? 전화번호 앞자리 맞는 거. 선생님 초딩 때 011, 012, 017, 018, 016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쌤 그 대학교 때인 2009, 10, 이 당시에 010으로 통일을 했거든. 통신사별로 근데 지금 몇십 년간 011을 썼다라는 건 지독한 사람일 것입니다. 뭐 있나요 주변에? 지독한 사람 관짝에서도 011 전화하면 울릴 사람입니다. 자, actually 사실상 I use my cell phone. 나는 나의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뭐 할 때까지 Until the battery no longer holds a good charg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어법 나왔네요. Until 자 이거 무슨 부사절입니까? 황준아 복수 하나 무슨 부사절이라고 했지 쌤이? 자 피해 클리닉 바람이 불 것이다. 자 박건영 언틸 무슨 부사절입니까? 오 이서우 얘기해 보세요. 시간의 부사절이잖아. 자 쌤이 세뇌했어요. 시간의 부사절은 뭐가 뭐를 어쩌고 김현수 현재가 미래를 대신 그래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황준아 기억하세요. 자 너 배터리 자 우리 그 충전기가 no longer 더 이상 no longer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이라는 뜻이야. 더 이상 holds a good charge 좋은 충전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충전이 잘 안 될 때까지 나는 핸드폰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자 어법적으로 봤을 때 이거 will hold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알겠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김규민 쌤만 쳐다보지 말고 이거 보고 빨리 필기하라고 필기하세요 빨리.
자, 그래서 지금 나의 사례를 지금 언급해 주고 있어. 지금 두 번째로는 나의 핸드폰 사용 중에 위에 거는 사람들의 휴대폰 사용 중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핸드폰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쓴단다 이렇게 접근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필기인가? 왜 저거 안 해? 선생님 미리 숙제 하나 해주고 있잖아. 적었어요, 적었어요. 자, at that point. 자, 그 at that point 그 순간, 그 순간 it's time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순간 시간입니다가 뭐야? It's time to change my phone. 이 정도가 생략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그럼 쌤이 It's time to change my phone 이렇게 썼는데, 자 그러면은 기본 문법 물어보겠어. It이 지금 뭐예요? 그래, 지인칭 좋아요. 오케이. 혹시 문법 어플? 칭찬이죠? 아 예, 예. 칭찬입니다. 칭찬. 칭찬입니다. 예. 칭찬 하자. 예, 원투인가 하나만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잘하는 게 이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야. 물론 고등학교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좋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I figure라고 이제 figure 한번 보자. figure. 야, 이거 한국식으로 표기하면 뭐야? 피규어. 아, 피규어. 피규어는 뭐예요? 형상. 형상. 피규어라고 하는 건 형상이에요. 형상. 나는 형상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형상의 모양을 알아챘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figure, figure out. 나는 알았다. 알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 알다. 그럼 뭐라고 알았냐면 목적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I just get a replacement battery 이렇게 말했어. 자, 나는 뭐 할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제 그 배터리 교체를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I'm told 이렇게 말했는데, 자 얘들아 주의해 주세요. 나는 말해줬다가 무슨 말이야? 들었다라는 말이야. 들었다. 알겠지? 이거 수동태다. 나는 들었습니다. Battery is no longer made, and the phone is no longer manufactured because there's never newer technology or better features in the latest phones. 라고 말하고 있는데 딱 목적어로 하자.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법부터 여기 폰까지 형용태 한번 쳐볼까요? 선생님 6일 만에 수업하느라고 매우 버벅거리죠. 법부터 폰까지. 쉴 때 뭐 있어요? 어? 쉴 때 뭐 있어요? 그때 뭐 하긴 뭐 그냥 열심히 쉬었지. 쌤의 인서타를 본 사람들은 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제가 위에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어? 좀 위에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쌤이 어떤 장면을? 스토리 올렸어요. 스토리 게시물 다 올렸는데. 게시물은 다 이제 1월 1일이니까 다 내리고. 쌤의 마지막 인스타 하세요. 1월 1일부터 새 게시물 올리고. 나머지 다 보관하고. 만약에 그거 보관 다 살리지? 한 300개 있을 거예요. 어찌됐건. 자, 나는 들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여기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같이 구조화를 하면 내가 처한 문제 상황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내가 처한 문제 상황이 세 번째로 구조화할 내용입니다. 그럼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적는 동안 쌤 휴가 때 제주도로 가서 일몰을 보러 갔는데 일몰을 못 보고 불멍을 했습니다. 왜요? 성산일출. 쌤은 일출 안 봐요.
일몰만 본다. 왜냐하면 문단속을 잘해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거든. 선생님 그런 거 믿는 거 좋아하니까. 네, 미신 같은 거. 선생님 미신도 믿고 귀신도 믿고. 원래 유신론자예요, 유신론. 부처님이나 예수님 아니면 아니요. 선생님 기독교를 믿긴 했었는데 기독교적 믿음까지만 하고 이제 교회 안 가. 신은 있나 보다. 그러나 안 가. 교회 다니시나요? 뭘 믿으시죠? 과학을 믿으시나요? 선생님은 과학을 믿고 있어요. 믿고는 있죠. 뭐를? 과학을 믿고 있어요. 자, 어찌됐건. 자, 나는 들었습니다. 뭐라고? 배터리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 이거 수동태 중간에 껴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배터리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들었고, 자, 그 핸드폰 역시 더 이상 뭐하고 있지 않아? Manufactured. 제조되고 있지 않아. 뭐 때문에 there's newer technology 신기술과 더 나은 features라고 하는데 feature도 하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말 우리 콩글리시로 치면 새 모델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알겠지? 새 모델이 나타났다 어디에? 최신 기종으로 새 모델이 있고 새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 휴대폰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쌤이 봤던 가장 지독한 자 재작년까지 갤럭시 S2 쓰고 있었어. 미친 거 아니야? 쌤 친구 갤럭시 S2 그래서 충전이 안 돼서 그 친구도 비슷하겠지. 핸드폰 밖으로 갔더니 누가 이런 걸 쓰냐라고 한 소리 들었겠죠. 약간 5년 전 혼수상태 빠졌던 거 아니에요? 어? 그랬을지도 몰라요. 쌤 친구도 어떻게 보냐? 어? 너 친구랑은 다 아나? 친구인데 5년 동안 혼수 상태인지 그걸 모르겠어. 아니 혼수 상태... 내가 알게 뭐야. 오랜만에 만났을 친구지. 걔가 갑자기 혼수 상태 걸렸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 나 근데 5년간 혼수 상태에서 2주랄? 이상하잖아. 그동안 5년간 어디 있었니? 라고 진지하게 들어가. 아, 나 혼수 상태였어. 아, 정말? 이렇게 되는 거지. 안녕.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 난 혼수 상태였어. 이렇게 인사하지 않죠. 내가 알게 뭐야. 어찌됐건. 자, 지금 이 문제 상황을 직면했었는데, 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That's a typical justification.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Typical 아는 사람. 박감민. 전형적인. 그래, 전형적인. 왜 동생 턴 뺏으려고 하나? 어차피 저 말, 이름 부르기 전에.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저 그럼 윤주 저스티피케이션은 뭐예요? 합리화. 네, 정당화 합리화. 오케이, 알았나? 뒤에서 봤어요. 정말 싸가지 없는 답변이 아닐 수 없죠. 자, 그것은 전형적인 합리화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렇지. 갤럭시 S2 누가 팔고 싶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업 같은 거 하면은 휴대폰 처음 지어보네요. 보통 이제 우리가 비하 발언으로 폼팔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도 다 영업직이거든. 네, 쌤도 영업 해봤다고 했잖아. 영업할 때 쌤이 만약에 2천만 원 팔았어. 그러면 야 회사에서 야 2천만 원 풀어 팔면 영업이익의 15%를 줄게. 근데 3천만 원을 팔면 20%를 줄게.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팔려면은 더 갖다가 호구를 잡아서 막 뿌려야 될 거 아니야. 휴대폰 가게에서도 가면 갤럭시 S2 몇십만 원이면 사는 거 할까 아니면 아이폰 최신 해가지고 200에 팔까 그런 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영업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영업 안 해보네. 만약 해야 된다면. 쌤 영업 진짜 재밌었는데 쌤은 폰 팔았어요. 쌤은 강의 팔았어. 네? 강의 팔았어. 강의요? 야 우리 학원 이렇게 등록해서 강의 이렇게 등록해서
강의 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수강생 유치하는 걸로 이제 영업을 했었어요. 전화해가지고 야 너 연락 오면은 그 쌤 도메인도 따로 있었거든. 딱 들어가서 여기로 딱 들어오면 담당자 신분부터 이렇게 딱 떠. 그럼 쌤이 그 번호로 전화해서 강의에 관심 있으신 거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강의 들으면은 취업에 도움도 되고 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 이제 원가가 한 달에 60만원이야 근데 원래 그렇게 받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해놓고 이제 깎아주는 거지. 자, 1년 한꺼번에 등록하시면 50%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20만원 결제해야 될거 360 결제하지. 그 쌤 강의 하나만 있는데 그게 30만원이에요? 아니 내가 하는 강의가 아니고 다른 선생님이 하는 강의. 게임 강의. 게임 회사. 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하는지. 그럼 360 팔았지. 360 팔고 이제 누구한테 가. 야 특강도 있어 우리. 200만원을 팔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쌤 퇴사하기 전에 전국 3등 하고 나왔어요. 쌤 강의가 3등이었어요. 어? 쌤 강의가 3등. 쌤이 판 강의가 3등이었어. 매출이. 와. 계속해도 될 것 같은데. 어? 계속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아니 막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 그리고 지금이 더 편해요. 지금이 더 힘들어요. 지금은 좀 그래도 쌤이 무언가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런 강의 뭔데? 뭔데 이거? 가격 이거 깎아줄게 해서 겨우 유치시켜놓고 저 학원 그만할래요 이러면 지금 뭐 취업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미래를 갈고 뭐 남의 미래를 지금 팔 거야 지금? 한 바퀴요 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직종 변경한다고 저 뭐 게임에서 뭐 복지도 좋고 한데 그런 회사 들어가보세요 다 끊으면 이제 일출을 다시 다니겠다고 하지. 쌤이 직접 했어요 그걸? 그리고 이제 학원 오면은 이제 학생들이랑 상담할 때도 그거 있어. 그 성적 없이 갈 수 있는 대학들 있어요 해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고 했었지. 진짜 공부 안 하고 싶은 애들 딱 오거든. 야 너는 그래 공부 안 할 거면 4년제는 일단 버리시고 3년제 이거 있어 어디로 가 자소서 막 다 써준다. 보내지. 그때 조금 거기서 약간 뭐가 왔던 거야. 이걸 지금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미래를 갖다가 저렇게 360 적어가지고 하지 말고 나오자 그래서 나왔지. 어쩌다 이 얘기가 됐지. 정당한 전형적인 합리화였어요. 전형적인 합리화였어요. 이게 자 그래서 자 핸드폰은 wasn't even 심지어 that ol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대사의 쓰임 자 이 대사는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라고 해서 그렇게 폰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Maybe a little over 1 year 이렇게 말했어. 아마도 약간 1년 조금 지났나? 요 정도 느낌. 약간 1년 조금 지났나? 왜? 세미콜론은 어떤 뜻인가요? 세미콜론은 쌤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세미콜론이잖아요. 다 얘기했는데요. 콱. 진짜요? 자, 세미콜론. 자, 첫 번째. 문장 후 완전히 끊기.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컴마보다 더 많이 끊어주려고 하는 것이 세미콜론에 해당한다. 컴마보다 많이 끊어주려고 하는 것이 세미콜론에 해당하고 자, 두 번째 자, 문장을 끊어서 우리 컴마 넣은 다음에 동격 같은 걸로 구현 설명하지 삽입절처럼 이 친구도 똑같습니다. 구현 설명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 1번 의미로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약 1년 이상 정도? 뭐 이런 느낌. 알겠지? 자, I'm just one example. 그래서 나는 뭐다? 하나의 예시다.
Can you imagine how many countless other people have the same scenario?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너는 상상할 수 있겠는가? 너는 상상할 수 있겠는가? 자, 얼마나 많이 셀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이 같은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는가라고 했는데, 자, 쌤이 괜히 형광펜치라고 했었던 거 아닙니다. 이 문제 상황에 나랑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알겠지? 폰을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이 폰 회사의 정당화로 인해서 더 이상 폰을 이어가지 못하고 새 폰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no wonder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끊어주세요. No wonder 놀랍지도 않습니다. 뭐 하는 것이 휴대폰들이 take the lead when it comes to e-wast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놀랍지도 않습니다. 뭐 하는 것이 take the lead라고 하는 건데, take the lead는 lead라고 하는 것은 맨 앞에 서 있다라는 거야. 선두야. 선두에 서다. 선두에서다. 뭐에 관해서라면, 자, when it comes to 꼭 암기하세요. 뭐뭐에 관해서라면, 뭐뭐에 관해서라면 e-waste래요. e-waste가 뭐야? 전자제품 쓰레기. 혹시 천재인가요? 혹시 천재인가요? 그럼 뭔가요? 이렇게 잘 맞춰. 찍었어요. 찍었어요. 오케이. 저렇게 취소 많이 해주고 힘든 인간들. 너 나한테 시비 거니까. 아, 근데 너도 가끔 잘 맞추잖아. 쌤이 매우 놀랄 뿐. 자, 그러면은 전자세일 관해서라면 휴대폰이 선두에 서는 것은 놀랍지도 않다래.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자, 한국말로 적어보자. 이런 형태로 버려지는 휴대폰이 많다. 이런 형태로 버려지는 휴대폰이 많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그게 쉽니다. 형님 피곤하세요. 자, 그럼 우리 선택지 판단하러 가볼 건데, 자, 쌤이 선택지 판단하면서 분석해 주는 거 밑에 빈칸 있지? 그거를 빠르게 따가 쓸 수 있다면 숙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린처럼 이렇게 눈만 쌤 보고 있으면 숙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두 개 나왔어야 되는데 무슨 헛소리 때문에 또 시작이 돼버린. 하나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쉬는 시간 딱 하나 더 해야지. 원래 세 개 나가려고 했어. 아쉬우시죠? 자, have frequent trouble updating program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have 목적어 ing 구문이다. have 목적어 ing 구문. 왜 ing 쓰라고 얘기했을까, 황준아? Have trouble, have difficulty, ing. 왜 그렇다라고 했지? 하느라. 쌤 그렇게 설명 안 했네요. 자, 힌트 yet. 예? 이서 아나? 옛날 영어에선 전치사 인과 운이 있었다. 알았습니다. 저 부사야. 학원 형 알겠어? 학원 형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인가 운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왜요? 그냥 관용적으로 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have a frequent trouble in이나 운이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그거라고. 예. 쌤, 그럼 저럴 때 저기 목적어를 꾸미는 현재 분사인지 아니면 in이나 운이 생각된 건지 어떻게 보냐? 해석해야 돼요. 예. 어머! 어머! 살렸죠? 안 살아났죠? 살렸죠? 오케이. 이러니까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자,
소고기라고 하니 쇠고기라고 하니? 소고기. 어, 근데 원래 쇠고기가 맞아. 예. 어. 소의고기거든. 그래서 의의를 뜻하는 이가 이렇게 딱 들어가. 처음 알았어요? 네. 어, 그래서 쇠고기야, 쇠고기. 근데 사람... 돼지고기도 돼지고기. 어, 돼지고기야, 돼지고기. 근데 이가 두 번 있으니까 이제 상쇄 되지. 아. 닭고기는 왜 닭고기야?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달 닭고기면은 그러면 닭고기 달기고기 이렇게 말해야지. 달기고기. 어. 근데 모르겠어. 어찌됐건 이 쇠고기라고 요즘 안 써요. 왜? 관용적으로 안 쓰고 국어원에서도 인정했거든요. 어. 그런 식으로 얘도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된다. 알겠죠? 자, 그다음 해석 뭐야? 빈번한 문제가 있었다.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자, 이거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오케이, 언급된 바가 없었다. 자, 두 번째, can not afford new technology to cos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afford가 무슨 말이죠? afford 뭐할 여유가. 뭐뭐할 여유가 있다. 뭐뭐할 형편이 있다. 자, 그래서 새 기술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가격 때문에. 자, 신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신기술을 할 어떤 비용적인 측면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오케이? 빨리 받아줘, 김규리. 그럼 가오나시야. 자, spend a lot of money repairing their cell phone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묻겠다. 황준아, 이거 왜 repairing이라고 말로 해봐야 돼? 왜 repairing 써야 돼요? 왜 repairing 써야 돼요? 김규린. 어, 그래, 똑같아. spend 목적어 ing 구문, spend, 아, have trouble ing 구문 똑같은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자, 고치는 데는 돈 얘기 언급한 거 없었습니다. 돈 얘기 언급한 거 없었다. 자, are driven to change their still usable cell phones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렇게 구분 분석해 주시고, 이렇게 구분 분석해 주시고, 자, 어디?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이끌다로 통일하라고 쌤이 구조독해 때 얘기한 바 있었어. 오케이. 이끌려졌습니다. 뭐 하도록? 그들의 여전히 사용 가능한 휴대폰을 바꾸도록 이끌려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다. 자, 5번. Are disappointed. 실망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새로 런치라고 하는데, 런치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발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 안 해주셨지만 쌤의 영혼 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 뉴클리어 런치 택틱 이렇게 말합니다.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상품을 발사하면 그거 시장으로 출시했다라는 뜻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뜻이에요. 새롭게 출시된 핸드폰 모델에 실망했다. 뭔 소리야 이거? 말한 바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선택지 분석 해주시면 된다. 그 미안하지만 그 1, 2, 3, 4, 5번 빈칸에 같이 적어주시면 될까? 이거 쌤이 말하는 거 해서 나중에 알아서 하시고, 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